혹시 애완동물 키워? 옛날에 키웠다가 옛날에 꿈이 사육사였어요. 사육사. 아 진짜? 앵무새도 키우고 군붕어도 키우고 진짜 강아지도 키우고 다 키웠어요. 너 악어도 키우지 않았냐? 악어도 키웠어요. 악어도 키웠어? 네. 마길의 쇼 시즌 7 매주 목요일 저녁 8시. 그 호랑이도 키우고 호랑이 키웠죠 저번에. 호랑이 시베리아. 저번에 한 거 뭐였어? 한 거? 너 그때 너 한창 수족발에 빠져가지고 아 맞다 고래 봤어. 아니 그걸 다 어떻게 키워요 집에서? 아 집 말고 그 따로 형님이랑 같이 땅을 사가지고 저희가 동물 하나 지어가지고. 아 형찬이도 같이 키우는 거야? 네. 네 뭐 저는 관리자. 관리자. 아 관리. 관람이. 그러니까. 뭔 소리예요? 제가 키우는 게. 아 애 키우는 거 아니었어? 월급을 주잖아요. 고용하신 거잖아요. 그러니까 월급을 주잖아요. 그러니까 보는 거잖아요. 저는 주인입니다. 아 그래요? 네. 주인님. 네. 주인님 아주 잘 자를 수 있어요. 어 진짜? 바로 자르고 직급 해제 시키고 막. 아유 내가 월급만 아니면 아 근데 금붕어가 되게 무서워. 옛날에 금붕어가 지네끼리 물 흐르던데 막. 세 마리를 키웠는데 한 마리가 죽었어요. 왜 죽었지? 라고 생각을 하고 애를 건져갖고 이제 버렸는데 두 마리 있는데 다음날 또 보니까 한 마리가 죽어 있는 거예요. 되게 이상하잖아. 아무도 안 보는 데라는데 심지어 밥도 잘 주고. 날 보니까 그 한 마리 남은 애가 먹은 거예요. 걔네 다른 밥 다른 애랑 그죠? 응, 죽은 거예요. 다른 애들이 원래 그래서 맞아. 11마리인가 키웠는데 애들이 계속 없어져. 무지했는데 마지막에 두 명이 남더라고.